욥기 제42장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. 당신의 한해는 아름다웠습니다. 이체 바람 불고 비 내려도 나보다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가족처럼 벗과 이웃을 아끼며 사랑하며 사계절 푸른 소나무처럼 살아온 당신의 한 해는 산처럼 숲처럼 고요했습니다.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아니더라도 릴케의 서정은 아니더라도 생각에 우물이 깊고 마음의 꽃잎이 향기로운 당신은 참 맑고 고운 백합을 닮았지요. 내 부족함 속에서도 튼튼한 사랑의 나무를 키우며 슬기의 잎으로 비바람을 뉘고 인내의 걸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지켜온 당신은 정직한 한 그루 지혜의 나무였지요. 빛과 어둠의 경계를 넘어 지도에도 없는 인생이라는 길을 나침반도 없이 걸어야 했을 때 당신이라고 캄캄한 절벽이 없었겠습니까? 당신이라고 고독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? 그래도 샛별 같은 꿈을 안고 다시 일어나는 의지의 당신이여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하루의 시간 안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당신의 한 해는 꽃처럼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.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.